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자, 세발 액션.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자, 오늘은 시청자분이 저희 마검탈출 앱을 재밌게 보셔가지고 마검탈출 앱을 직접 제작을 해서 제 이메일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검탈출 앱 보내줄 거 있으면 아래 나오는 이메일 주소로 저한테 마검탈출 앱을 보내주세요. 그럼 재밌게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같이 할 멤버들 소개하면서 마검탈출 앱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쥐니떼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생김 담당 쥐늑대입니다. 아, 쥐늑대님은 왜 잘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면은 본인이 송중기보다 잘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 송중기보다 네. 잘생긴 쥐늑대님을 모셔봤고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내가 잘생겼어요. 안녕하세요, 범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범수입니다. 아, 범수님 오늘도 정말 활기차게 해봅시다. 저는 잉여맨님이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맞아요. 제가 그럼 연예인 누구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설현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설현이요? 여자의 연예인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봤어요. 네, 오늘은 만우절이야. 아, 오늘 만우절이구나. 오케이, 잉여맨님이 네. 잉여맨님이 도깨비 볼 때 공유보다 잘생겼다 했어요, 자기가.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만우절이니까요. 자, 오늘 게임. 마우절 아니에요, 진짜예요. 게임은 푸시고요. 한번 진행해볼게요. 진짜예요. 오늘 마검탈출의 네. 제작자 이름은 메가베이스라는 분이 만드셨고요. 반드시 잉여맨 크루 풀 멤버 플레이를 권장합니다. 재미를 위해서 하지만 오늘 주인땡과 봉수만 할 거고요. 난이도는 어떻게 맞아요. 하시든 상관없고요. 블럭은 부수지 마세요. 마검은 잘 찾아보시고요. 방마다 한 개씩 있습니다. 아, 방송을 잘 챙겨보고 있고, 일세가 숨겨져 있고요. 잉여맨 담미호 봉수 요루루 주인땡 파이팅 하시고, 버전은 1.8입니다. 참, 그리고 요루루님 방송 3월 11일날 방송 보고 마을에 가시면 재밌는 게 있을 거예요. 3월 11일날 뭐 했죠? 아, 모릅니다. 요루루가 괴물대다 아오니 편인가 보다. 아, 아하. 네, 어쨌든 한번 마검탈출 진행해보죠. 자, 합시다! 렛츠고! 자, 여긴 어디지? 처음 보는 곳인데 일단 여기를 나가보자. 어? 여기에 마검이 있다고? 마검이 있지 않을까? 어? 아니? 여긴 어디지? 어! 진짜가 마검을 먹었어! 앞으로 나가라. 쥐늑대님. 앞으로 나가라 했다. 쥐늑대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 잘생김으로 삼행심을 해보지. 잘생긴 쥐늑대님. 생. 생기다 마셨어요. 이 다음은 내 녀석이다. 잘 싸고. 아이야! 잘 싸고래, 잘 싸고. 쥐니떼님, 내가 김범수인 줄 알아. 쥐니떼님 앞으로 가시죠. 오케이, 내가 하고 있어. 쥐니떼님이 최고십니다. 맞아요. 여기서 밀실 생각인가 본데 안 돼, 먼저 가. 뭐지? 점프맵인가? 용암이자. 하, 점프. 아니. 점프. 에더커터 크롤! 잘 가야지! 잘 가야지! 아니, 마검은 아직 남겨놨다. 마검 아직 던져놨어. 잠깐만요! 죽어라! 야, TP 하지 마! 나 죽는다! 마검 안 돼! 나 마검 죽으면! 이럴수가. 제가 달리기 키를 설정을 안 했구나. 여러분들, 제가 못하면 달리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가자. 거짓말. 진짜거든. 그 우리 아무도 마검이 없잖아. 아, 평화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뜨거. 아니, 손이 미끄러졌네. 아야, 손이 미끄러졌네. 아야. 죄송합니다. 거의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못 드시는 건가? 직원.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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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시다 협동을. 아니, 제가 먼저 가서 마검 먹을 겁니다. 아 됐다. 하나 불타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걸 떠나서 이겨내님은 정말 못하시네요. 제 몸에서 불이 나고 있어. 야 늑대 나 호호 불어줘 호호. 호호호 호권 아잉. 호권이라니.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아, 자, 빨리 뛰자. 우리 서로 밀치지 말고 한번 사이좋게 한번 가보자. 그게 서로 원래 화목한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시청자분들 아니겠니? 나는 화목할 수 없어. 자, 어휴, 늑대야, 나 호호 불어줄게, 호호. 아, 아니야, 괜찮아. 아, 괜찮아. 알았어, 빨리 가자, 늑대야. 야, 봉수 어디 갔어? 늑대가 불이 붙었다, 기름 부어버리게! 기름을 부어버리다니, 무서운 녀석. 아, 활활 타는구만. 봉수님, 빨리 오세요. 벌써 뒤에 있네? 하! 저는 잘하거든요. 하! 아, 이게 점프를 잘해야 될 텐데, 아, 들켰다. 지니대 어떻게 오시게요? 간단합니다. 지니대에서 어떻게 하니? 만들어 놨잖아. 대단한 녀석. 나 뭐가 어쩌라는 거지? 올라가는 것도 있다. 이거. 안돼, 빨리 가야 돼. 뭐야 이거? 저격 포인트 소유주 76이 돼보자. 여기 없는데? 아까 그거.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가? 아, 이렇게 눌러서 가는 거구나. 네, 예. 눌러서 이렇게 가면은 죽어! 눌러서 가면은 봉수가 밀어버리는구나. 그렇습니다. 대단한 녀석. 저는 1초에 한 번씩 때리겠습니다. 주먹을 피해 가고. 피해 갔다. 피했잖아. 자, 이쪽으로 가는 거. 안녕. 안녕. 마법이 없어도 이렇게 잘 놉니다. 사실 마법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인성이 마법이거든요. 와, 나 진짜 잘해. 오, 짱 잘해, 나. 와, 이걸 한번 했겠네? 무슨 소리지? 저 먼저 갑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찍어. 나 엄청 잘하지? 나 정말 여러분들 저 짱 잘합니다. 자, 상응만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네, 상응만 하는 걸로. 네. 예. 상응만 하는 걸로. 상황극도 딱히. 스피치 학원에서 연기를 안 배우셔가지고. 저기 딱 갈아타야 되나봐. 이게 좀 어렵네. 여기 부분이. 자,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딱 꺾어서. 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요. 주인대님, 여기는 네. 느린 블록인 거 아시죠? 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도전? 뭐야, 못해, 왜 이렇게? 뭐야, 왜 이렇게 못해? 아니야. 소울 샌드 블록은 좀 느려지기 때문에 천천히 마음을 차분하게. 봉수가 1등이란 말이야? 질 수 없지, 그럼. 따라잡아주지. 한번 기다려라. 봉수는 게임을 잘하거든요. 봉수 기다려라. 내가 따라간다. 뭐야? 여기 어디야? 마검이지 이건. 헐. 안돼. 어디서 날 때리려고 해? 어리석은 녀석. 이거 뭐야? 이거는 뭐야? 이 버튼을 누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버튼을 누르면? 네. 캣. 아! 야, 뭐야? 바보들이잖아, 완전. 끝에서 눌러가지고 계단을 타는 거지. 오, 나 올라왔어. 이제 주위 때만 보자. 주위 때 보자 한번. 나 멀리 봐요. 있는데? 어디 찾아낼 수 있을까? 자, 주위 때가 안 보이는 걸? 후후, 다 왔다. 여기도 점프맵이 있구만. 정말 못하시네요. 너무 잘 뛰었어. 얘 딱 가서 걸칠 때 딱 뛰어야 돼. 타! 이렇게. 아침으로 해야겠다. 자. 아니, 옆에. 뭐가요? 옆에 마검이 있었잖아. 아니! 아니! 저기 잡아야 돼, 저거! 저기 마검이 있었네?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선인장이네. 좋아하는 식물이니까 부시지는 말자. 이런 식으로 옆으로 가서 점프를 하는 것 같아요. 빨리 안 가면 죽겠는데?
어! 어, 지금 어, 어, 야, 야, 야. 아,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저기요. 아, 이거 아. 아유, 진짜로 여기 선장. 아, 됐다, 됐다. 아. 어, 어떻게 가요, 이거 더 이제? 헐. 카트가 안 보여, 나. 나만 안 보여? 어, 저 보이는데요? 와, 진짜 열심히 가시네. 어, 어. 카트 나 안 보이는데? 안 보인다. 내가 한번 타면 보일 거야. 아, 안 보여. 나 그래도 두 명인데? 뭐지? 어? 그럼 날 내려봐. 믿어. 내가 가는 곳을 생각해. 날 믿어. 내가 딱 내려줄게. 아, 알았어. 하나, 둘, 내려! 어? 어, 어? 주인단 밀쳤다. 어, 지금 때 멍청한 녀석? 그럼 이거 우리 카트가 안 보이네, 나? 아, 나도 안 보여. 아, 아. 나도 안 보여. 카트가 투명 카트야. 막아버리기. 막아. 오케이 됐어. 오케이. 어? 줄 때 알아서 오시고요. 줄 때 빨리 오시고요. 줄 때 제가 그러면은 여기다 카트를 설치해드릴게요. 저를 믿고 타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타세요. 타세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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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빨리. 타. 잘 가야지. 잘 가야지. 역시 우리 멤버들 인서가 날아줘야 돼. 어리석은 녀석이 가자. 자 종이 모르로 솔직한 난이도 평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이도 평가. 아 여기 따로 있네요 평가 용지가. 난이도 평가를 왜 하라는 거야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쉽다 이런 거 써야 되는 거야? 그냥 말로 평가하죠 말로. 아 쉽다. 떨어뜨렸다.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겠냐? 어, 잉여맨 머리털만큼 빠지기 쉽다. 아, 아니? 쉬웠는데 난 그래도 난 쉬웠어. 뭐야? 어, 마을이잖아. 어, 마을. 야, 얘들아 가자. 여기 언제 쓸데가 있겠지 뭐. 어? 마을로. 경비대장 임진석 씨? 자, 이 일단 마을을 조사해 보자. 자갈과 붉은 모래는 부셔도 됩니다. 자갈과 붉은 모래. 충성! 마을 용변은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같이 오기로 했던 이수건 이병과 김희아 이병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군대 갔어. 자, 군대 갔습니다! 군대 갔어, 둘 다. 자, 이제 버튼 갔어. 여기서 버튼을 찾아야 된대. 여기서 버튼을요? 아, 버튼을 찾아라. 버튼을 찾아라. 새로운 코너군. 버튼이 어디 있을까? 이걸로 보는 즉시 조약돌로만으로 이루어진 집으로 가라. 죄악돌로만 이루어진 집을 가라. 여긴가? 아니 여기 이쁜 여자들이 있어. 일로 와봐. 어? 어? 이 미혜 씨랑 이 미영 씨. 어 눈이 무서워. 큰일 났어. 살인마 요루루가 이 마을로 오고 있대. 헐. 큰일 나. 서클 렌즈를 너무 큰 거 끼셨는데 서클 렌즈를. 큰일 나. 이 마을의 사람들 다 죽이면 어떡해. 살인마 요루루가 이 마을에 오고 있대. 도망쳐야 되겠어. 빨리. 살인마 요루루가? 어 힌트 밭 근처 집. 아 이 마을에 뭔가 있다는 이건가. 어 임지혜 씨다. 오랜만에 미래네나 놀러 가볼까? 아니 한참 바쁘려나 미래네? 어 정말이지 다른 외부 사람들이 처음 보나. 뭐 마을에 공중에 떠 있으니까 당연한 건가 뭐지? 어 여기 윤퓨처 씨가 있습니다. 윤퓨처 씨 어딨죠 그분이? 이 집에 있습니다. 윤퓨처 씨가. 윤퓨처 씨. 혹시 윤미래 씨잖아. JK 어, 마누라님이 계십니다. 체리와 윤미래 씨. 어 바깥사람 여기 어떻게 올라왔지? 그 기사로 누가 숨긴 버튼을 좀 찾아봐. 나는 미래의 인형인 체리라고 한다. 그냥 알아두라고. 나 이 여자밖에 안 사는데 근데 이 말에? 어 이호매님. 왜요? 조약 돌로만 이루어진 집. 어 이건가? 바로 여기구나. 잘 찾아왔고 위로 올라가 보거라. 여기가 버튼 있나 보다. 사실은 이곳 우물에는 누군가가 무언가를 숨겨놨지. 계속 올라가 봐. 아니 하지만 우물에 아 속았대. 이거 보는 즉시 상점을 열고 우물도 한번 가보게. 우물 어디 있어 우물. 여기 여기 있다 찾았다. 우물에서 우물 아니 그런 드립을? 어? 뭐야 이거? 야 거기 버튼 있어? 아 버튼은 없는데 딴 게 있어요. 뭐야 글씨가 적혀있거든요? 아 가봐야겠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지휘대님 그거는 그건 마법이잖아. 나는 원하지 않았어 이런 권력을 말이야. 빨리 부셔, 빨리 부셔, 빨리 부셔 주세요. 김봉도 있어? 김봉도 있어? 빨리 부셔 이거. 어? 내가 왜 부셔야 되지? 그러게. 그래? 내가 왜 부셔야 되지? 나가지 그래? 나가지 못하잖아 거기서. 기원아 공부해야지 기원아. 살인마가 쫓아온다. 기원아 공부해야지. 일어나 일어나 해야지. 여기 불러. 잠깐만요. 잠깐 아저씨 잠깐만.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멈추면 살려줘. 알았어. 오케이 자자자자자 이거 뒤에 봐봐. 알았어. 우리 기환이가 어디 있을까? 여기 있나? 없네. 다들 마을에 조용히 숨지고 있잖아. 숨어. 이럴 때는 말이야. 방송을 한번 보면 어딘지 안다고. 방풀을 하다니. 방송을 보면서 내 위치를 확인하면서 날 죽이려고 하는 무서운 녀석이야. 도망쳐. 방송을 보면서 위치를 잔다고. 포스 도망가! 포스 도망가! 왜 포스를 찾아서 나가야 돼? 여기를 말이야! 아니, 포스가 죽어버렸어. 왜 포스를 찾아! 포스! 녀석아, 우리에게 봐줄 셈이 없는 것 같아. 이놈은 어디 있는 거지? 이놈은 어디 있는 거지? 붉은 모래와 자갈로 수리한 집이래. 빨리 찾아! 아, 오케이. 붉은 모래와 자갈로 이루어진. 자갈로 수리한 집, 한 군데 수리했나봐요. 아. 붉은 모래 무서운 녀석 계속 사람을 죽이고 있어. 아니 진짜 진짜 나 발견했어. 나 빨리 나 살아가 돌아가지 못할 거야. 공부해야지 여배나. 이거 아니겠지? 없어요 여기 없어.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아 여배 놓쳤잖아. 여배나 어디 갔어? 이 마을에 미친 사리바가 요루루가 아니라 지륵되었어. 이런 반전의 결과가 나오다니 정말 무서운 녀석이야. 사이코 같은 녀석. 사이코패스야. 도망쳐. 근데 어딨지? 자갈로 한 데가 어딨지? 도대체? 자갈로 한 데가 어딨는 거야? 아니 진짜 우리 발견했어. 도망가. 이놈의 어서 도망가. 도망가. 이거 지금 멈추면 살려준다. 아 뒤에 봐봐. 뒤에 봐봐. 아 벗어. 뒤에 봐봐 이거. 야, 뒤에 봐봐. 뒤에 알았어, 봐봐. 알았어. 도망갈게. 아예. 엄청. 이거 왜 거기야?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알았어. 이곳을 팔려면 나를 웃겨야 될 것이다. 나를 웃길 용자는 아무도 없는 거지. 둘 다 뻔하게 숨어있지 말고 나와라. 인겸맨 나오라고. 거기 숨어있는 거 다 보여 방송으로. 뭐야 진짜 김보부 나... 거기 숨어있는 거 다 보여. 다 나... 보인다 했다 인겸맨. 나의 위치를 발견한 건가? 인겸맨 내가 다 보인다 했다 인겸맨. 알았어. 갈게 나갈게요. 인겸맨 내가 다 보인다고 했을 텐데. 알았어. 아직 가자. 뭐야 야 들어가! 이거 버튼 있어? 도망쳐! 버튼 잡았다! 빨리 나가야 돼 여기를! 이랬어! 버튼을 뺏겨니! 나가야 돼! 야 빨리 버튼 넣어! 김범수! 이곳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삼행시를 해야 할 것이다. 삼행시를 하란 말이야! 정말 무서운 녀석! 그렇다! 나를 단번에 노잼으로 만들 셈이야! 이 겸에 구독자 한 10,000명 정도 줄겠구만. 빨리 삼행시를 주제어를 지어라. 그 삼행시로 난 사람들을 확실히 웃겨보겠다! 유튜브로 삼행시다! 유튜브로 삼행시를 해서 웃기란 말이야! 그렇다 유튜브로 삼행시다. 정말 무서운 녀석. 유알락스 듀 듀튜브 부 부이. 아 방송을 말했어. 나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나를 그냥 죽여줘. 안돼! 이겨낼 줄 있어 없어! 말에 빠져나왔다. 뭐야 뛰어내리자! 아이 뭐야 유한락스가 나오지? 질문은 총 두 개고요 마검은 여기선 없나? 없나보다. 자 요루루는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요루루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첫 번째 무서워 요루코패스야. 2번 귀여워 귀여워요.
3번 인성이. 4번 예쁩니다. 선택지가 맞네요. 잉여맨 같이 생겼습니다. 잉여맨 같이 생겼습니다. 잉여맨 같이 생기기 무슨. 아 이럴 수가. 바로 정답이라 생각했는데 여기가 정답이 두 번째로, 아니었어. 두 번째로 맞는 건 인성이 하 아닐까요? 인성이 나. 제가 한번 가볼까요? 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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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가보겠습니다. 여긴 아니야. 여긴 아니야 여긴 아니야. 귀여워요 귀여워. 귀엽진 않은데. 아 안 귀여워.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여기다 여기 아니. 확인하면 되잖아. 아 여기구만. 요르코 패스다. 요르코 패스. 사이코 패스. 3월 11일에 방송 보고 진짜 잠 못 잤어. 새로운 공포. 아 아오니 보고 잠 못 잤다고 하네요. 자 여기는 뭐야. 빨리, 여기에 빨리, 마검이 있어요. 빨리, 빨리. 아 여기에 마검이 있다. 마검을 찾아야 돼 빨리. 마검을 찾아. 여석들을 괴롭혀 주겠어. 권역을 잡아야 해. 어딨어 어딨어 어디냐고 어디냐고. 어 뭐야. 어 찾았다. 마검 찾았다고? 입구를 찾았다. 입구를 찾았어? 어? 어디야 입구야?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봄스가 마검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해. 에이 봄스님 들어오시죠. 봄스님 여기입니다. 마검 없어? 아, 네? 나 마검 없는데. 그래? 저 찾고 갈 겁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멤버는 1번 잉여맨, 2번 단미호, 3번 봄수, 쥐니떼 요루루. 쥐니떼님 저는 당연히 쥐니떼가 아닐까요? 가봅시다. 죄송해요 쥐니. 죄송해요 쥐니떼님. 쥐니떼님을 안 좋아했군요. 좋습니다. 너무 자, 저 같아도 안 좋아할 거예요. 분명히 나다. 좋아하긴 해요. 너무는 아니지만 너무 안 좋아하다니. 아 좋아하긴 하지만 너무 안 좋아한다. 너무해. 자 봉수님처럼 저도 마검을 가지고 찾고 가겠습니다. 저도 언제 오실라고요 둘 다. 아 마검 찾고 금방 가겠습니다. 분명히 이게 중앙에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지. 이겨맨님! 왜요? 멈춰세요! 왜요?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시죠. 조심해! 녀석이 마검을 가지고 있어! 빨리 가는 게 좋을 거야! 봄수님! 네. 자, 봄수,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멤버는, 시청자분이 제일 좋아하는 멤버는 봄수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가보겠습니다. 맞으면 당연하죠. 아니었네요. 어? 진흙대 들어가는 걸 망설였어? 아니었어. 아, 내가 볼 때는 단미호인 거 같다. 단미호. 단미호를 제일 좋아하는 거 같다. 아, 단미호를 제일 좋아하네. 에? 취향 특이하시네, 이분. 그러게요. 특이하시다. 자, 후후. 밖으로 나온 건가? 아, 야, 여긴 내 집이다. 살았다. 다섯째 집입니다. 멤버분들께 하고 싶은 말을 적어 놨어요. 잉여맨의 집. 아 먼저 그러면은 요루의 집으로 가보죠. 없는 뭐야 훔쳐보자. 요루 집 요루 훔쳐보자. 집이다 요루 집이다. 지금 시체들이 있는데 요루 집에. 요루 집에 시체가 있는걸? 완전 요루 사이코로 생각하는 거 같은데. 사이코패스로 생각하는 거 같다. 자 질리진 않긴 해. 아, 요루루님 안녕하세요. 팬이자 맵 제작자 메가베이스입니다. 일단 맵 배치는 고의가 아니었고요. 전 요루루님은 귀엽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방송을 보고 훨씬 재밌었습니다. 3월 11일 아오니 저태 아오니 특급. 어쨌든 재밌게 보고 다 장난인 거 아시죠? 저 정말 요루루님 팬입니다. 그러니 죽이지 말아주세요. 죽이지 말아달래. 어쨌든 상자에 평가지가 있으니까 평가를 해주시면 고맙고요. 저한테 이메일을 메일로 보낼 겁니다. 그럼 그 메일 받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요루루님 방송 열심히 하시길. 사이코패스 같대 요루는. 근데 정말 잘 보셨습니다. 네 정말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담미호의 집을 가보죠. 네 그 다음에 담미호님 안녕하세요. 맵 겸 맵 제작자 메가베이스입니다. 잉여맨님 다음으로 동영상이 많아서 시간 날 때 봅니다. 그나저나 멤버 중 최애 연장자라 26살.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 누나도 28살인데 한미모합니다. 담미호님도 예쁘십니다. 아마 30살 넘어서도 20대 초반 소리 들으실 것 같아요. 이거 틀렸어요! 거짓말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틀렸다고요! 지금 담미호님이 26살인데 솔직히 40살 같습니다. 제 말은 여기서 보실 수 있어? 상자에 보면 평가지가 있어요. 됩니다. 앞으로 재밌는 방송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
도움 선생님 갈까요? 아, 주인대님 갑시다. 주인대님. 주인대님. 기대치가 낮은. 주인대님 안녕하세요. 팬유저 맵철학자 메가베이스입니다. 네, 좋아요 눌러주고 있고요. 솔직히 주인대님이 없다면 이 방송은 재미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뭘 좀 알아. 앞으로도 힘내주세요. 도라에몽 씨. 아, 뭘 좀 알아 이분. 예. 이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최근에 이효리님과 광고를 찍었다고요. 들었어요. 와우 대단하신데요. 3월 후반에 나온다고 했죠? 한번 멤버들님들 꼭 챙겨보겠습니다. 상자에 보면 편까지가 있어요. 네. 아 이거 그거네. 오늘 만우절 특집이라 이렇게 써줬네. 기분 좋으라고. 주인대님이 없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다고. 뭔 소리야. 주인대님 꿀잼 담당하지. 주인대님 담당이지. 단 하나도 타격 없을 텐데. 봄수의 집 좋습니다. 좋네요. 봄순이 안녕하세요. 항상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걸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신경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야, 왜 팩폭하랴 야. 자기 유튜브에 자기의 캐릭터를 올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항상 재밌는데 자기 유튜브를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대.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하여튼 봄순님은 주인대님과 함께 개그 양대 상배이십니다. 오, 죽이지 말아요. 캐릭터도 컨셉도 제 마음에 쏙 들고요. 스킨도 마음에 들어요. 저도 봉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봉수님의 장래 희망인 잉여맨님의 자신의 멤버를 쓰겠다는 것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아, 봉수가 잉여맨을 멤버로 쓰겠다. 아, 네, 쓸 겁니다. 아, 건선진학하겠다. 상자에 보면 편까지가 있습니다. 아, 좋네요. 잉여맨님 보죠 한번. 잉여맨님, 아 잉여맨님은 칭찬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 안녕하세요 잉여맨님. 방송 잘 보고 있어요. 평소에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지만 이 말만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런 갑니다. 잉여맨님 아오니 컨텐츠 다른 멤버들 단미호님 봉수 제외 다 한 번씩 하셨는데 잉여맨님은 아오니를 안 하셨네요. 잉여맨님은 잘하실 것 같은데 한번 잡아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오니 하라고요? 마지막 한마디 하겠습니다. 상자 안에 보면 평까지가 있습니다. 아 어쨌든 제가 하래요. 네. 어,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아오니 한번 해야겠다. 그럼. 그렇네요. 제가 다음 주에는 제가 아오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좋네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생방송 하죠, 그럼. 자, 그러면은 할머니 잃어버린 머리카락을 찾아서. 자, 죽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늘어난다. 자,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어쨌든 오늘 시청자분이 만들어주신 마검 탈출맵 진행을 해봤는데요. 오늘 정말 재밌었네요. 그쵸? 맞습니다. 예. 오늘 그 마검 저 한번 저 주시면 안 돼요? 예. 저 없어요. 아싸. 자, 어쨌든 오늘 마검 탈출 정말 재밌었고요. 자, 주인대님! 네. 자, 오늘 마검 탈출 했는데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너무 재밌다. 한마디 잘 들었고요. 자, 봉수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은 못생겼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마검 탈출 정말 재미나게 플레이했고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TP 하나 때린다. 자, 어쨌든 안녕히 계세요. 안녕.